안녕. 오늘의 리즈 클로젯은 인터넷 쇼핑몰 추천과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 앱.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는 썸데이즈. 제 영상에서 되게 자주 보이던 사이트죠? 그만큼 제가 자주 이용했어요. 데일리라고 하기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저처럼 레이스와 리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우스 위주의 쇼핑몰로 특히 꽃무늬 블라우스가 예쁜 게 많아요. 저는 봄, 여름 쇼핑은 거의 썸데이즈에서 합니다. 옛날엔 동일 제품을 파는 타 쇼핑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요즘엔 썸데이즈보다 저렴한 곳들이 보여요. 제가 봄 옷을 여기서만 구매했던 이유는 블라우스 업데이트 엄청 빨리 되고 엄청 자주 됩니다. 베이직한 아이템이라기보단 조금 예뻐 보이고 싶은 날 입으면 좋을 그런 옷들 위주로 판매해요. 상의류는 블라우스는 실패가 별로 없고 니트는 그냥 딱 가격값 하는 정도? 그리고 하의는 성공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건 블라우스. 아직 블라우스가 많이 없으시다면 이런 블라우스 하나 사서 리본 여기저기 묶기 활용도가 높아요. 잠깐 하의를 볼까요? 머메이드부터 H, 플레어의 스커트 팬츠까지 애매하게... 그래서 저는 환불한 게 더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봐주세요. 원래 스커트가 배꼽까지 올라오려면 저 아랫단은 좀 짧아야 하거든요. 머메이드 아니고 플레어면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렇게 무릎 위에 어정쩡한 길이가 많더라고요. 팔랑거린다는 느낌보단 펄럭된다는 느낌의 스커트들? 이렇게 배꼽까지 올라오려면 길이는 짧아야 라인이 더 예뻐요. 스커트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만 구매합니다. 하지만 블라우스는 참 예뻐요. 배송도 빠른 편. 그럼 니트는 무난하게 어디를 추천하느냐? 바로 제이블린입니다. 썸데이즈와 느낌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의 니트류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블라우스 6, 니트 4 정도의 느낌? 여기 니트가 디자인이 예쁜 게 많아요. 조금 살펴볼까요? 저는 니트도 그냥 기본 라운드 넥은 그닥 선호하지 않거든요. 롱스커트에 함께 입을 완전 크고 두꺼운 니트 혹은 몸에 예쁘게 달라붙는 니트 이렇게 극단적인 스타일의 두 가지 종류 니트를 주로 구매하는 편인데 제이블린은 몸에 예쁘게 붙는 니트들이 많아요. 기본 니트도 목시부리가 탄탄하고 니트 구매했을 때 큰 실패는 없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는 배송이 느리면 한 2주? 그렇게도 걸리더라고요. 급하시면 구매 전에 Q&A로 배송 일정을 꼭 물어보셔야 해요. 가디건 종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근히 스커트가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기본 스커트들이 많은 편인데 지금 막 수능 끝내신 분들은 교복을 주로 입고 아마 편한 옷 위주일 테니 이렇게 조금 놀러 갈 때 입을 만한 옷은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이렇게 붙는 스커트 하나, 플레어 스커트 하나 이 두 개만 있어도 웬만한 블라우스 코디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주 옛날에 H라인 스커트 구매한 거 2년째 잘 입고 있는데요. 질이 나쁜 걸 판매하지도 않는데 가격도 꽤 무난한 편이고 근데 사실 모든 제품들이 그렇진 않아서 저는 썸데이즈나 제이블린에서 보고 난 후에 네이버에 비슷한 키워드로 쳐봅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비슷하거나 똑같은 제품들이 나와요. 봄, 여름 옷을 주로 썸데이즈에서 구매한다면 가을, 겨울 옷은 로코식스에서 해요. 사실 여기 코디션만 보면은 제 취향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취향은 장식이 많고 뭔가 하늘하늘한 느낌이 확 나야 되는데 여기는 무난하고 데일리룩 위주로 판매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데일리룩템이 많아야 예쁘게 옷 입기가 훨씬 쉬워요. 여기서 특히 추천하는 건 아우터 종류. 코트나 가디건이 질 좋은 게 많습니다. 장식이 많지 않아 무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코디샷이나 모델샷보다는 아래 상세샷을 더 많이 봐요. 이 코트 너무 심심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니트랑 바지와 함께 입는 것 외에도 아랫단이 넉넉하잖아요. 이게 천을 안 아끼고 쫙 펼쳐졌으니까 그 라인이 예쁘죠. 머메이드 롱스커트에 블라우스 함께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다음 목 부분을 머플러로 감싸주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아우터 진짜 괜찮습니다. 올 겨울 산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포카라 코트. 두껍고 따뜻하고 귀여워요. 무난한 데일리를 찾는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방 종류가 되게 많고 장식 없는 무난한 가방이 많아서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여기 제품 업데이트가 되게 빨리 되고 많이 되기 때문에 심심하면 매일 가서 그냥 봐요. 저는 올봄 가장 큰 수확이었던 이 가방. 이 가방도 로코식스. 셔츠도 로코식스고 가디건도 로코식스예요. 이렇게 무난한 아이템 3개와 함께 머메이드 스커트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죠?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선호하는 사람이어도 가끔 심심하게 입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조용하고 머쓱한 그 자리. 그럴 때면 이렇게 로코식스 제품에 손이 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롱스커트 함께 입을 크고 두꺼운 니트 주로 여기서 구매합니다. 여기는 오히려 장식이 좀 많거나 평소에 제 취향이었던 옷을 시키면 조금 실패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하늘하늘함이나 밝은 천의 그 느낌이 안 나와요. 대신 여기는 무난하고 클래식한 아이템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정말 잘 입고 다녀요. 이렇게 겨울만 되면 로코식스 코트를 아주 닳도록 입고, 아까 보여드린 저 코트 작년 버전이에요. 가을에 잘 입었던 만다린 니트. 이름까지 기억해요. 이거 깔별로 있어서. 이렇게 무난하고 라인이 안 들어간 옷은 여기가 참 괜찮아요. 주문했을 때 오 이게 뭐야 싶었던 게 별로 없던 사이트입니다. 예상 외로 제 기준 오 이게 뭐야가 많았던 건 세컨 에디션. 두꺼운 옷이나 니트류는 특히 더. 니트는 두 번 정도 세탁을 해야 냄새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여기 셔츠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런 장식 없는 옷을 입어야 할 때 자주 들어갑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싶다 하면 프롬데이원. 전 스커트 거의 여기서만 구매해요. 제이블린이 플레어가 좀 괜찮으면 여긴 H스커트입니다. 머메이드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어요. 그냥 하의는 무조건 프롬데이원. 여기는 장식으로 옷을 예쁘게 입는다기보다는 몸 라인에 예쁘게 붙는 옷을 팔아요. 배송은 요즘 들어 조금 빨라졌던데 그래도 느릴 때 진짜 엄청 느리기 때문에 복불복이 심합니다.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기본 니트나 기본 티셔츠. 블라우스류는 솔직히 굳이 여기서 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애매해요. 장식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질이 유난히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 블라우스류는 딴 데 가서 사거든요. 근데 그 찰랑거림, 하늘거림은 여기가 최고예요. H스커트는 몸에 잘 붙고 스판기가 되게 많아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니트가 프롬데이원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하는 니트입니다. 몸 라인을 예쁘게 살려주고 무난하게 플레어 장식이 있고 팔랑거리는 것 대신 머메이드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예쁜 어른 여성의 코디를 잘하기 때문에 코디 보는 맛이 또 있습니다. 이 머메이드도 여기 거예요. 겨울 스커트는 프롬데이원. 진짜 특히 좋아요. 니트에도 특유의 찰랑거림이 있는데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을 제가 참 좋아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 앱은 네이버. 이렇게 원하는 키워드로 쳐서 쭉쭉 10페이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1페이지에서 구매하지 마라. 1페이지에 최저가가 떠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혹은 3페이지에서 최저가가 뜨고 그냥 나머지 페이지는 다른 제품들이나 같은 제품으로 한 다른 코디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퀘어넥 원피스, 스퀘어 원피스 이 두 단어도 다른 제품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완전 추천 앱. 쇼핑을 하다 보면 안목도 중요하고 제품을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전 상태죠. 근데 이 앱은 콘텐츠에 대한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1좋아요당 5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걸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앱이라 아, 내 개인정보 안전할까? 하는 마음 있으실 수 있는데 SNS상에 채팅, 문자, 사진, 영상 등 모든 발송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이건 이미 유명해서 아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지그재그라고 쇼핑몰들을 모아놓은 앱인데요. 지금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어서 드라마 정주행 하시는 분들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기 좋아요. 옷은 구매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두 시간만 둘러봐도 올 시즌에 뭐가 유행인지 대부분 어떻게 코디를 했는지가 보이고 그러면 더 나가서 그 아이템으로 어떻게 입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랑 잘 어울리겠고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시간이 많아야 점점 쇼핑할 때 돈 낭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쇼핑몰 랭킹 순으로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훑어보듯 페북 타임라인처럼 한 번만 살짝 보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복 차림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코디북이라는 앱인데 쇼핑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코디만 볼 수가 있어요. 색감이나 디자인 같은 걸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감은 참고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냥 모아만 놓은 거니까 막상 저대로 사면 저 코디가 안 나올 확률이 더 크니까 절대 그대로 사지 마세요. 특히 상의랑 하의 길이감이 되게 중요한데 만일 저 베스트가 엉덩이를 다듬는 길이면 저 핏이 안 나올 거예요. 코디 그 자체만 모양만 참고로 해주세요. 그럼 오늘 리즈 컬러젯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최애 쇼핑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